짜잔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이드입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타이어 앞에서 인사드리네요. 지난번에 했던 타이어 옆에다가 타이어 로고 레터링 이렇게 스티커 붙였던 거 대실패했잖아요. 이번에는 소재를 바꿔서 다시 왔습니다. 짜잔, 좀 다르죠. 지난번에는 U4G로 인쇄한 거를 붙여봤었는데 실패한 원인이 U4G가 여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더 얇은 인쇄물을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UV 인쇄한 거를 살짝 떠낸 겁니다. 이런 식으로 UV 인쇄를 쫙 고무판에다가 다 했고요. 그거를 살짝 테이프 발라가지고 고무판에서 다 떼낸 거예요. 그러니까 UV 인쇄물만 딱 가지고 온 거죠. 아주 얇아서 여기 딱 잘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본드계의 마스터피스라고 불리우는 록타이트 401을 좀 이게 너무 묽어서 줄줄 다 흘러내릴까봐 454로 쓰면 된다고 사장님한테 추천받았거든요. 그래서 좀 여기 뒤에다가 454를 쫙 도포해서 이렇게 붙여보려고 합니다. 이게 타이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해봤거든요. 몇 번 해보고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붙여보도록 하죠. 붙이기 전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작업한 게 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갈아낼 거예요. 사포, 사포, 사포. 그럼 해서 여기를 갈아. 갈면 또 툭툭 떨어져 나간다. 요즘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 아저씨 오시나 봐요. 어느 정도 갈아냈으니까 이번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돼서 아세톤으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아세톤으로. 아세톤으로 깨끗이. 깨끗이 닦아줍니다. 이제 이걸로. 이런 느낌이네. 그대로 이쯤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. 이렇게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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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붙이는 겁니다. 으아,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밀어내듯이 압착을 시켜서 묻었어. 으아. 뿌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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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직. 압착을 잘해야 돼. 압착을 아마 이 정도면 모든 면적에 다 잘 붙지 않았을까요?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나아가 보겠습니다. 뜨, 찢어졌어. 뽀개졌어. 빈틈없이 발라야 된다라는 로고링 업체의 팁을 받아서 얇고 빈틈없이 바를 수 있도록 다시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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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. 우와,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. 가운데 쩍하고 찢어졌어. 오, 그래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저도 얇고 빈틈없이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, 되게 잘 붙는데? 지금 마음에 들어. 삐져나온 본드는 이렇게 긁어내면 되고요. 장갑에 묻은 건 닦아. 타이어에 닦아. 지금까지 뭔가 순탄합니다. 마지막.
됐습니다. 예전에 유포지를 여기 붙였었을 때는 아빠 키가 지하주차장도 못 나갔잖아요.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한 서너 시간 놔두고 이후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 해보고 요게 얼마나 버틸지 알려드리도록 하지요. 끝. 두 번째 도전에 또 큰 도움을 준 요 민쿵이 누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도안 다시 만들어 줬거든. 그 유포지 했던 거랑 요게 사이즈가 달라졌어요. 그래서 다시 만들어 주느라고 며칠 고생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타이어가 다 닳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타이어를 곧 있으면 바꿔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. 일반 승용차지 타이어 마일리지 높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나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 갑니다.